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난이한 책이라고 하는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있고 다니엘서,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12세 이상이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대단히 에로틱하고 에로스적인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읽어버리면 어떤 선정적인 그러한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성경 66권을 압축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가서란 말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던지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책 제목이 본래는 히브리어로 쉐르 하시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쉐르 하시림, 이 말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 아가라는 한자로 보게 되면 맑을 아 노래 가짜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얘기한다면 맑은 노래, 천상의 노래, 행복의 노래, 사랑의 노래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짧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랑이란 단어가 66번 아가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전체 66권을 압축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면 역사 연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BC 1000년경 솔로몬에 의해서 이 아가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아가서는 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한 권 한 권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게 됩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년 동안 기록이 됐냐면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각 시대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손에 의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셨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들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들이 전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신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각 시대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는데 동시에 구약 성경의 한 권인 이 아가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술람미와 솔로몬 관계는 혼인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분 자체가 하늘과 땅입니다. 이 술람미는 천민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한나라의 일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성경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하기를 아가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복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원직이란 말은 오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면 오늘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포도원직이는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원직이가 어떻게 해서 왕과 혼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이 짓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을까요? 마치 솔로몬과 술라미가 연합되듯이 한몸 되듯이 부부가 되듯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술라미 같은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솔로몬과 술라미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말도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의 뜻은 술람이라는 뜻도 의미는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름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똑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같아야 됩니까?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내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성품이 신의 성품입니다. 교회 안에는 온유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겸손한 분도 많습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것이 기업입니다. 불꽃에 내려서 능력 받습니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땅을 기업으로 주시냐면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작은 예수입니다. 이러한 분이 가정에 계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화평한 교회도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사람 자녀입니까? 내 스스로가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오늘 술람미가 솔로몬을 닮았듯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닮았듯이 우린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술람미는 포도원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 안에 일꾼입니다.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교회 안에 포도원직이 일을 할 때 낭만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겪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술람이가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한 대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광에 찌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생활하고 같이 주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술람이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는 비록 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데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내가 일광에 찌어 금으로 말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검게 된 것은 본래 자신이 검은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광에 찌어서 검으스름 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환경에서 어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온갖 환란 때문에 내가 거슬려져 버렸습니다. 내 몸이 타버릴 정도로 거무스름하게 되어버릴 정도로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고 때론 질병으로 아니면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그럼에도 나는 포도원직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환경을 돌아보면 전부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고난 속에서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술람이 같은 여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모습이 환경에서 거슬려버린 모습이지만 내 속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은혜롭고 내 마음은 날마다 감사가 있으며 내 마음은 결코 거무스름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아름답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궁에 가면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솔로몬의 궁 가운데서 그 궁중 궁궐에서 가장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는데 금실, 은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수를 놓았는데 너무 화려해서 바라볼 수가 없을 만큼 금빛 찬란한 그런 모습이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술람이가 고백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나는 비록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흘겨본다는 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포도원 안에서 포도원 지기들이 자신을 흘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해도 나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비웃음 받습니다. 나는 그럼이라 그럴지라도 당신들이 모르는 내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나는 내 마음이 솔로몬 휘장 같습니다. 가장 찬란한 내게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흘겨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게달의 장막같이 보았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게달이라는 것은 염소까지 속하는 한 종류의 가축입니다. 그리고 게달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중동에 가면 사막 한 가운데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워낙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이고 사막의 지열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붕을 덮을 때는 반드시 몇 겹씩 가죽 덮개를 덮습니다. 그래서 열을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으로 덮는 덮개가 게달이라는 덮개입니다. 대단히 천합니다. 털은 굉장히 길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털은 양털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막에 열풍이 몰아치고 사막에 태풍이 몰아치고 사막에 온갖 바람을 타고 먼지가 날아들 때에 마지막으로 덮어놓은 지붕 덮개, 이 게달 덮개에 온갖 머리먼지가 다 스며들어갑니다. 대단히 보기가 천합니다. 아주 싸구리같이 보입니다. 어느 한 사람 이 게달 덮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술람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이야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시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끝까지 보던 지기가 되는 일꾼 되는 이 술람이 같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 일을 붙들고 감당하며 일어나는 이 술람의 일을 가리켜 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밭이 있습니다. 사방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백합화가 한 송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가시나무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역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시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가시 역할하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이는 백합화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사방에 전부가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만 있는데 전부 찌르는 자들밖에 없지만 너는 백합화구나. 유일하게 한 송이 꽃이 백합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 중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이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합니까? 사방을 돌아보니까 전부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밖에 없는데 너 한 사람만 나를 닮았구나. 그런데 백합화는 활짝 피었습니다.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합화 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활짝 핀 이 모습 바로 무슨 말합니까? 이 술람이 여인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방에서 전부가 찌르는 가시밖에 없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닮은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활짝 피었습니다. 꽃처럼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가 가시밭 속에 있다 보니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흔들릴 때마다 가시에 찔립니다. 내 주변에 전부 찌르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 가시 속에 찔리는 분들이 계세요. 수많은 가시가 나를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천근만근 내리누르는 가정에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시간 여러분은 술람이 같은 백합화가 되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백합화가 자라 올라올 때는 가시밭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찔립니다. 그런데 찔릴수록 저 중동의 백합화는 찔릴수록 향기가 더 진동합니다. 내가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 향기가 더 진동합니다. 더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가 강해지고 은혜의 생활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찌를수록 나는 예수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찔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무수한 가시밭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이 백합화 한 송이가 찔리지 않는 방법은 놀라운 사실은 중동은 백합화가 가장 많이 자랄 때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많이 자라야 1m 이상을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백합화가 더 이상 찔리지 않는 것은 가시나무보다 더 자라버리면 됩니다. 우리 신앙이 더 올라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사방에 가시는 있지만 찔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내 믿음은 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여는 높이 올라갑니다. 내가 환난의 바람이 세게 불수록 나는 하나님의 신앙이 더 올라갑니다. 영적 생활은 점점 더 올라가는 이 시대에 승리하시는 술람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부야. 누가 부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부릅니다. 내 신부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술람이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기는지를 한 가지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꿀방울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내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부야 하는 말은 너는 나와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가면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루마리를
주시니까 에스겔이 받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성경 강좌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말씀인데 말씀을 먹었더니 성경 강좌기를 말씀의 맛이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더니 그 책을 먹었더니 달기가 꿀 같더라. 작은 책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편 119편 10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하나이다. 말씀이 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람미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이겼나요? 말씀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곤란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곤란 중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술람미가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 마세요. 내 신앙을 흔들지 마세요. 나를 시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깨우지 말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이 은혜의 잠에서 내가 빠져있는데 내가 이 깊은 은혜의 사랑의 잠에 빠져있는데 내가 주님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포도원지기가 되었는데 나를 깨우지 마세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알곡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 승리자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여기서 일련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고 일어나는 이 술라미를 향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술라미가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따라서요. 나의 어여쁜 자야. 그게 하세요.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며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고 오늘 주님 주신 교회에 몸된 교회 일꾼의 자리 지켜나가는 충성스러운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 사랑아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따라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영육을 다 이야기합니다. 너 사업이 일어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세울 거야.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일꾼이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내 일꾼이면 내 신부며 나의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버려 둘 수가 없어. 너는 일어나. 가정이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며 자녀가 일어나며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난 너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가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을 말합니다. 진행형입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가자. 여러분 주님과 같이 가면 거기는 곧 천국길이요.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났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산천 초막이 얼어붙어 버렸던 내 인생의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거쳤습니다. 겨울 비가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가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면에 꽃이 핍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에 봄이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고난이 지나가면
이 시험이 지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봄이 오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반구의 소리는 비둘기를 말합니다. 만국의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에게 내가 평화를 주리라. 평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끝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무화과나무가 푸른 열매가 익었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무엇을 말하나요? 전 세계의 열매 가운데 어떤 분은 꽃 없이 열매 바로 맺는 나무가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면 무화과란 말은 없을 무자입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언제 맺느냐면 이 무화과는 특이한 것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 무화과 열매 속에서 꽃이 핍니다. 다시 말해서 꽃이 먼저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는 열매와 함께 꽃이 같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익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왜 인생에 봄이 오지 않고 꽃이 오지 않느냐고 피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열매도 맺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부터 향기가 내 가정에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 따라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를 이야기합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